쌍둥이 황조롱이는 가지 사이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. 나뭇잎들이 실록의 길을 열어주었다. 예상대로 레가가 앞장서고 에고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. 그 길에서 둘은 비밀을 교환했다. 레가는 그 비밀을 무리에게 속삭여 나무 밖으로, 숲 밖으로 떠나보냈다. 밤이 오면 레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 앉아 꿈을 꾸었다. 쌍둥이 심장에서 고동의 이중주가 울려 퍼졌다. 우리처럼 말이야, 마라. 지금도 누나 고동이 느껴져. 아주 멀리서. 이 이야기에서 에고는 수관층 위로 밤하늘에 드리운 검은 구름의 얼룩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. 그는 그 사이 별이 빛나는 공간을 가리키며 누이에게 이름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지. 레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. 이미 그 이름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. 상냥하기도 하지. 어느 날 밤 그녀의 침묵에 조바심이 난 레거는 천둥이 으르릉거리는 검은 점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. 폭풍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어. 에고는 말했다. 우리도 노래해서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. 레가는 그의 목소리에 자기 목소리를 엮었고 천둥이 공명했다. 그날 이후 레가는 다시는 동생과 함께 노래하지 않았다. 승천 차원에서 별을 보는 건 흔한 일은 아니지. 우리가 함께 하늘을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. 시험이 아니었다면 왜 호를 감춘 거지? 그대는 폐허를 파헤치는 게 연구하는 것보다 더 잘 어울린다, 헌터. 잘 듣고 배워라.
봉구의 이후 각성자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처음이었다. 처음으로서 내가 선택한 형체가 각성자의 방향을 정의했다. 수천 명이 내 뒤를 따랐고 의지를 통해 지류 안에서 존재를 구성했다. 그 중에는 울드렌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있었다. 그의 정신은 불안정한 새끼 사슴 같았으니 스스로 해내지 못해도 놀랄 일은 아니었지. 그래서 내가 인도했다. 동생 기억의 틈을 채워주었다. 따라가야 할 별을 알려주었다. 그는 내게 결속되어 있었고 그의 헌신은 애처로운 무모함으로 악화되었다. 죽음을 겪고도 그는 그런 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했다. 그가 애절한 눈빛으로 답을 갈구하는 게 보인다. 고스트를 바라보며 그댈 바라보며.